간단하게 쓸 거거든요. 여행 네. 일보고. 이거요, 이거요? 예. 네. 예. 네. 그러니까. 아들 쓰는 게 아니고? 예. 네. 그래서 나는 왜 불이 안 들어, 갑자기 됐던 건데, 불이 안 들어와서 지금. 평소에 썼던 거예요? 아니면 안 쓰다가 쓰려고 했던 거예요? 아니요, 계속 썼어요. 근데 이제 전원을 꺼놨다가 킨 거는 있어요. 어느 정도 꺼놓으셨어요? 며칠 꺼놨겠죠. 아, 며칠? 며칠 정도야? 예, 한 달에 제가 한 두세 번씩, 많으면 다섯 번 이렇게 쓰니까. 아, 그렇게 많이 자주 쓰시지 않는구나. 일단 파워 전원 한번 확인해보고. 일단 파워에 관계로 했을 때 전기는 들어와요. 뭐 이게 들어간다고 고장이 아닌 건 아니에요. 근데 일단은 들어가고, 이런 경우는 이제 스위치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버튼 스위치. 제일 간단하죠, 그게. 안 켜지네. 스위치 고장은 아닌 것 같고요. 파워를 바꿔보자. 다른 파워를 연결해도 지금 안 돼요. 그럼 파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. 메인보드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,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, 다른 데 문제예요. 다른 데 뭐가 문제일까요? 아니면 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. 보드 문제일 확률이 제일 높죠? 와, 이거 하드디스크를 쓰고 있구나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, 도는 거는 됐는데, 이제 화면이 나온 것 같아요. 화면 나왔고요. 네. 배터리는 좀 바꾸고. 할 거 있으면 해주세요. 일단 얘는 켜지기만 하면 그냥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. 네. 네. 그래요. 이제 이게 고장나면 새로 사시는 게 맞아요. 그래도 더 오래 써요. 문제 없이 오래 쓰는 거고요. 이제 원래 파워, 이게 제 거 파워거든요. 원래 파워 다시 연결해서 봐야 돼요. 이유가 뭔가요? 이렇게 제가 왜 오랫동안 안 썼냐고 물어본 이유가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유는 모르지만 좀 꺼놓다가 쓰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. 아, 아쉽다. 속도도 엄청 늦어서. 지금 요거는 하드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느려요. 네. 아, 그 뭐를 해라 하는데, 네. 그건 내가 지금 그거 하면은 뭐 전체 또 뭘 싹 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요 디스크를 바꾸는 건데, 근데 또 자주 안 쓰시니까 제가 바꾸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계속 쓰시는 거면 바꾸는 게 훨씬 좋거든요. 야, 심적으로 하시네. 마지막으로, 1도까지 들어오나? 요즘은 모르니까 굉장히, 이게,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그 고마움이 있죠. 이게 켜지네요. 요, 제가 잠깐 전기 뺐다가 전기 들어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.